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간 김에 드라이브도 잠깐 하고요. 지금 현재 뭐 공원 폐쇄됐다든지 이렇게 다른 데 줄이 길게 늘어선 곳들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밴쿠버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노숙자들이 원래 거주하던 그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폐쇄가 돼서 많은 노숙자들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그 텐트를 쳐놓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노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토론토도 지금 노숙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쪽 다운타운 사정도 지금 밴쿠버와 비슷한지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그래도 토론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가 가장 좋은 공원인데 다행히 폐쇄는 안 됐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앞에 표지판에 이제 그 산책을 하더라도 서로 소셜 디스턴스 2m 이상 거리를 두고 움직이라 이동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고요. 거의 사람들이 지나갔던 흔적들이 없네요. 보니까 여기 앞에 클럽도 문을 닫았고요. 여기서도 예전에 낚시를 많이 했던 데인데 빨리 이게 규제가 풀리고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벚꽃으로 유명한 하이파크 공원인데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막아놨고요. 차는 못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도 항상 그 사람들이 분배해야 될 명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바리케이트가 쳐진 채로 입구를 막아놔 버렸어요. 아이고, 여기도 막아놨다. 잠깐만. 네, 여기도 지금 막아놨네요. 네, 지금 여기도 토론토의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은 그 마켓인데요. 세인트 로렌스 마켓이라고 토요일 날 오픈을 하는데 마침 오늘 토요일이라서 입장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여기가 아주 그냥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뤄야 되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다들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안으로 입장을 하네요. 입구에는 이제 항상 이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고요. 안내판들이 있고요. 활기가 넘치던 그 마켓인데 조금 조용하네요. 오늘은 분위기 자체가. 네, 은행에도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네요. 그래도 확실히 사람들이 이런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항상 상점들 앞에는 이렇게 줄을 서서 딱 거리 유지하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네, 항상 이 동네 오면은 여기 주차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붐비는 동네인데 차들이 거의 없어요. 돌아다니지도 않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다운타운 중심부에 왔습니다. 극장들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없네요. 평소 같으면 이제 봄을 만끽하면서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도, 버스킹 공연도 구경하고 쇼핑도 하고 해야 되는 동네인데 완전히 지금 죽었어요, 상황이. 다 폐쇄, 벽돌로 다 막아놨죠. 뭐 유령 도시까지는 아닌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정말로 유령 도시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해요, 지금. 정말 베트남 쌀국수집인데 보통 이렇게 그 오픈 사인은 켜있고 배달은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아예 가게 자체를 문을 닫아버렸네요. 일정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한 명씩 또 들여다 보내주고 저렇게 해서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네, 입장을 시키고 있네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캐네디언 타이어라고 생필품이나 이렇게 가전제품, 뭐 가드닝 용품들 파는 이제 멀티샵인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네요. 차례를 기다리면서. 평소 같으면 여기도 사람들이 잔디밭에서 이렇게 휴식 즐기고 하는 데인데 뭐 사람 모습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100m 가까이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메트로. 식료품 사러 여기까지 이렇게. 와,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딱 거의 한 2m씩 딱 그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면서 가고 있네요. 여기 한국 한인마트인데 줄이 엄청 기네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들은 입장이 안 돼서 다 막아놨고요. 사람들은 한둘씩 이렇게 산책하러 오신 분들 보이는데 공공시설은 다 저렇게 노란색 그 사인으로 폴리스 라인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진입이 안 되게끔. 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들인데 저렇게 다 노란색 테이프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여기 살면서 이렇게까지 차들이 없었던 적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한산에서 좋긴 좋은데 이게 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저기 그 선별 진료소가 생겼고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생겨가지고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를 하면은 지정된 날짜에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침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선별진료소 병원, 드라이브스루 병원이 있어서 한번 분위기가 어떤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대기자들이 있고요. 선별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일요일 지금 10시가 좀 넘었는데도요. 한 대여섯 분들이 그 검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따로 차에서 내릴 필요는 없고 드라이브스루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예약증 확인하고 들어가서 1차 검사를 하고 차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그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소리를 지르는 그 시간이 있어요. 매일 저녁 7시부터요. 그렇게라도 지금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10대 이상이 들어와서 저렇게 선별 진료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저분들도 그냥 단순 증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지 않은 증상이어서 일상에 빨리 복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토론토 시청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고 또 랜드마크여서 유명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도로가 이렇게 한산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여기 살면서 보통은 여기가 잠깐 이렇게 주차하기도 힘든데 불구하고 지금 앞에 바로 주차도 잠깐 해서 이렇게 영상도 담을 수 있고요. 비둘기밖에 없어요. 빨리 사람이 있어? 그러네.